이게 40살 된 베트남 사람이 여기서 생활을 할때한 달에 얼마를 받고 그리고 얼마가 지출되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돼요. 목탕하게 마우니띵? 에마? 몰람. 멀람. 1500만 동을 받고 있어요. 1500만 동 하면은 75만 원. 한달 월급이 1500만 동이에요. 이게 바살 나게 어냐 토이. 맞아. 그 왜냐면은 이게 물어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되게 쑥스러워해요. 왜?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냥 와이프는 집에 있다고 그래요. 이게 집안일 하고 또 이제 집에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좀 하겠죠. 아무래도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생활비, 식사비용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잉아이 안까움나기야 마오뉴띠 건비 황 마오뉴 모잉아이나기야 짜띠나기야 모잼남모잉에 부이상 부이쯔 부이또 아침 점심 저녁을 사먹는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는데 모잼남모잉 15만 동 하면은 7,500원 정도 들어가요. 어라이 연락이 꿈꿔스. 이제 450만 동이라는 거는 한 달에 들어가는 집에서 먹는 식사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둘째 애의 분유값이 빠져요. 분유값이 포함이 안된 겁니다.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집에서 해먹는 음식 가격. 아침, 점심, 저녁을 요 정도 잡고, 쭉, 아, 네, 쭉 마오죠. 쭉 마오죠. 목탕나게 마오뉴. 아, 예, 엠베. 아름다워. 못지땀나게. 180만 동 하면은 9만 원 못지었다 못지었진 9만 원에서 95,000원 한 달에 목탕 한 달에 엠벤요 라 염냐 엠벤요 라게 하이치요 따이싸 막과 아 응와이 컴파이 홉 nhớ nhớ là kìa ngoài ngoài còn ví dụ là ngoài hai tuổi ba tuổi hai tuổi bắt tôi 3 tuổi mới mới v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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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à kìa em bé lớn là kìa sau tôi sao không 여기 유치원을 보내주는데 아침에 보내고 픽업을 할때 부모들이 유치원 앞에 기다리면서 애들 픽업을 해요 세마에 세마이퍼 쌍, 쌍. 휘발유 값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. 목탕 나게 마오뉴. 황. 상 em á, em sử dụng xe hơi động điện là 50.000 khoảng 3 ngày. 아, 3일에 5만 동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5만 동 하면 2,500원인데, 3일에 2,500원이면은, 와, 이것도 곱하기 30일을 따져서, 10번, 10번에 2,500원. 2,500원 하면 25,000원이 들어가요. 그러면 이게 남짬이네. 목탕나게, 남짬. 그 언야나게야, 목탕나게야, 마오뉴쭈띠. 맞지요. 막과. 그러면 집을 여기서 렌탈을 하고 있어요. 렌탈하는데, 한달 월세로 한달 임대료 금액이 맞지요. 300만 동이에요. 300만 동 하면은 15만 원입니다. 야, 마운유퐁. 아, 1층과 복층. 마운요. 마멧? 깨나이 마멧?
My mat? Can I borrow you? My mat. My mat. 들어가는 입구가 3m, 3m. 그 집 길이가 7m예요. 이게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는 주방하고 거실을 쓰고 위에서 자는 건데 300만동이에요. 한 달에 15만원 준다고 합니다. 엄청 비싼 거죠. 여기 지금 현재 생활에 비해서. 띵. 띵. 그러니까 전기가 한 달에 땀짜매. 아, 전기세가 80만동이에요. 그러면 4만원. 와,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네. 늑. 아, 늑늑. 아, 전기세하고 물세 포함해가지고 80만 동을 준다 그래요, 한 달에. 여기서 40살에 일을 하고 있고, 중간도 아니고, 서민 생활 하면서 애들을 키우고, 또 일하면서 거기 생활비를 다 제한 금액을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고,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. 그러면은 1500만 동 받아서 1230만 동을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? 270만 동이 남는 거예요. 270만 동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가 남는 겁니다. 14만 원. 14만 원 가지고 계속 저금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커가면은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비용으로 또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애들한테 필요한 것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자기가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네요. 남는 게 없고 남아도 너무 작게 남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 없고 일을 하자니 자기가 버는 수익에 쓰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비용이네요. 이렇게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 같아요. 농촌은 이 지출 비용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이 도심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애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생활이 외국인들한테도 힘든 곳이지만은 이 도심지 생활이 현지 베트남 사람한테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어요. 없는데 그나마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조금 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솔직히 힘든데 현지인들도 도심지 생활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. 굉장히 힘든 거고 또 자기가 월급을 3천만 동 4천만 동을 받으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, 생활 자체가. 근데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거죠?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서 그것이 또 궁금하죠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금 월급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는 저도 이거를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충격이네, 충격. 이렇게 여기서 베트남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은 쉽지가 않네요.